누빗은 AI. 네. 아, 누빗은 AI.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겠죠? 네. AI. 아, 누빗은 AI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AI가 대세니까.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네. 누빗은 아주 이름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10만 명 구독자 축하하신다는 분이 굉장히 네. 좀 많으신데 아, 이미 지난 금요일인가 돌파했죠? 네. 네. 그래서 10만 명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자, 10만 명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도 10만 명 중에 한 분들이시겠죠? 네. 실시간 채팅에 조금 더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10만 명이라도 네. 예, 뭐랄까? 생생하게 움직이는, 생생하게 참여하는 10만 명이 아, 돼야 되겠죠. 그치, 한 100만 네. 명 뭐 구독자라도 아. 그럼요. 한 2, 3만 명씩밖에 안 보는 그런 채널도 있으니까. 네. 많이 보고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오늘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대만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차잉원 총통이 재선에 예. 성공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이랑 뭐 원래 사실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을 만한 사람은 아니긴 하죠. 원래 약간 좀 독립 쪽 아닙니까? 그럼요. 민진당이니까 네. 뭐 당연히 독립을 주장하는 당의 후보이자 현재 총통인데. 네. 거기다 이제 이번에 지지를 꽤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더 힘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당선시켜줬다라는 평이 나와요. 홍콩 때문에. 홍콩 때문에. 네. 네. 진짜 이 홍콩에 유학 가 있던 학생들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런. 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는 이렇게까지 큰 차이로 이길 줄 몰랐고 네. 홍콩 사태, 홍콩 이 시위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가 없었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사실 스캔들도 좀 있었고 과연 뭐 잘한 게 뭐냐 뭐 이렇게 원래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임기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의 논점이 있었는데 이게 홍콩 사태가 딱 벌어짐과 동시에 아 독립이냐 아니면 양안 관계를 어떻게 일국양제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짜지다 보니까 홍콩 이제 대만의 특별히 젊은 20, 30대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아 이거 안 되겠다. 홍콩을 네. 봐라. 이 일국양제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이잉원을 그냥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람에 비교적 50, 60대의 지지를 받던 국민당 후보가 아주 큰 표차로 낙선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차이잉원 그 총통의 백그라운드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그 서방의 우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집안이 워낙에 뭐 사업을 하는 집안에 이제 태어났고요. 비교적 유복했다 그래요. 타이완대 법대를 나왔고 코넬 대학 로스쿨 그리고 런던 정경대 로스쿨에서 박사를 받았고 네. 당연히 이제 대만으로 들어와서 20대 때부터 이제 법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20대 때부터요? 예, 예, 예. 지금 미혼이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그 약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50, 60대 장년층은 대체로 그래도 그 한거위 후보라는 그러니까 일국양제로 해서 이분이 그 비교적 인기가 있다가 네. 실언을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네. 홍콩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홍콩 시위는 홍콩에도 손실일 뿐 아니라 대만에도 손실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아주 지지율이 급락을 했. 이게 네. 정치인은 한마디로 그냥 네. 가셨네.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차트를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래픽으로 만든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현재 대만의 대만 정치의 판도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잉원 총리가 57.13% 그리고 한거위 국민당 현재 가오슝시 현 시장인데 38.61%를 이제 획득을 했고요. 입법위원 선거 결과도 같이 나왔거든요. 국민당이 민진당이 61석 그래서 53.9% 이렇게 53.9%란 뭡니까? 과반 이상 넘었네요. 했다는 거고 네. 국민당이 33.6% 38석을 얻었고 투표율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네. 74.86% 투표율이 나왔는데 2016년 총통 선거에는 66.3%였거든요.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거의 8% 이상 오른 거니까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은 젊은 층이 굉장히 투표에 참여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에 유학 가 있던 학생들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할 정도로 네. 이 일국양제냐 아니면 대만 독립이냐 이런 이제 프레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대만과의 통일 방안으로 일국양제를 강조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홍콩 사태 일어나기 전에 이 발언이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네. 여의치 않으면 무력 사용한다. 이건 뭐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부터 차이잉원 그 총통이 미국산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면서 안보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선거에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논평을 냈어요. 뭐라고 하면 미국과 강력한 동반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대만 독립이라든지 차이잉원 총리 총통에 대한 굉장히 각별한 관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차이잉원 총리하고 전화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어떤 정부 당국에서는 비교적 절제된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신화사통신이라든지 환구시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격앙된 이 발언 같은 것들이 이제 논평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왔어요. 신화사통신에서는 수천억 대만 달러를 미친 듯이 풀어 표를 샀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후보를 공격했는데 인터넷 부대를 동원해서 가짜뉴스 살포했고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 위해서 대만 민중을 협박했다 뭐 이렇게 썼고 환구시보에서는 차이잉원과 민진당 양안 문제에서 주관적으로 억측으로 주아인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만의 관영 언론들은 아주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또 경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만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오선동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네. IT 애널리스트가 또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급히 수배를 하죠. 섭외를 해서 네네. 이 자리에 모셔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만 IT 쪽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TSMC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대만 이 총통 선거와 더불어서 대만 IT의 어떤 차관점 이런 것들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 특히나 주화인마라는 네. 예전에 그 우리 저 무슨 책입니까 그 막 싸우고 하는 중국 무협지 같은데 거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 주화인마 많이 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 설마 뭐 이게 지정학적 뭐 또 위기 뭐 이렇게 가진 않겠죠? 글쎄요. 뭐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 할 만큼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 차이잉원 총통이 이게 어쨌든 중화민국의 후에 저 이 계보를 잇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 측전무 이후에 네. 1400년 만에 여성 지도자다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대륙은 아니지만은 측전무후가 네. 당나라 때 네네네 정하잖아요. 자 측전무후 무협지 분위기가 계속. 자 두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난해 12월이죠. 순매수를 했고 뭐 채권은 순회수를 했다. 예. 네. 우리가 보니까 이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10월, 11월 계속 너무 많이 판다 그랬는데 네. 12월 결산해 보니까 네. 국내 상장 주식을 8,1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한 걸로
금융감독원이 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7월에 2조 400억 정도를 산 이후에 5개월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도 아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할 만한 거는 영국이 영국 국적이죠. 영국 국적의 자본이 1조 2천억을 사들이고 프랑스 9천억 케이만제도 여기도 이제 뭐 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쿠션 이렇게 건너오는 그렇죠. 거죠. 여기도 네. 이제 텍스 헤이븐이라고 그러죠. 네. 예, 세금이 없는 데서 이제 들어오고 호주, 아일랜드 이런 데 어쩌면 비미국계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샀고 미국계가 2조 9천억이나 이제 팔았고요. 싱가포르 네. 4천억, 일본 3천억 이렇게 팔았다는 건데 사실 국가 간의 이 어떤 그 매수 매도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흘렀냐 또 아까 말씀드린 텍스 헤이븐 지역을 어떻게 이용했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니까 지난달 말 지난달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019년 말인데 네. 외국인의 국내 상장 보유 총액이 593조 2천으로 시가총액의 정확히 3분의 1 33.3%가 됐습니다. 이 33.3%의 42.7%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미국계 자금이고 뒤에서 영국이 8.1% 룩셈부르크 6.5 싱가포르 5.7 룩셈부르크도 아마 텍스 헤이븐 네네. 이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중국의 시가총액 보유액이 14조 원과 12조 5천억으로 2.4, 2.1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나 또 이 한국과의 관계로 따지기만 따져보면 그다지 큰 건 아닌 거죠. 2%대니까요. 채권 시장은 외국인이 7조 4천억 원씩 사고요. 3조 4천억 원씩 팔아서 이 매매한 걸로만 보면 약 4조 정도 순매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6조 5천억이 만기가 돼서 네. 만기 상환을 받아갔기 때문에 2조 5천억 원 정도의 순회수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채권 순회수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채권을 일부 팔고 주식을 일부 사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채권 금리가 조금 뜨고 있는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매수가 많이 일고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것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을 좀 굉장히 보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그 8천억 정도의 순매수 가지고 입장을 확 바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장세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이코리아를 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치되고 있는 주도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뉴스 3,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죠. 뭐 이란 뭐 난리인데요. 결국 이제 자신들이 오인해서 격출했다. 여기 우리가 토요일 날 녹음할 그 때 교수님 모셔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네. 이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 박현도 교수님이 그럴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녹음 중에 이제 확인하는 그렇죠? 그런 외신이 벌어져서 정프로가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저는 뭐 우리 사실은 이거 터지는 날 점심 먹고 있다가 정프로 형님 이거 저 여기 들어있는데 네. 제가 그랬잖아요. 야, 빨리 들어가자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이게 기체결함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저 정프로한테 이럴 리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고때 고상공에서 기체결함을 일으키냐. 네. 기체결함 추락이라는 게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우연의 일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 정부에서 우리가 오인해서 그 추락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생자 가족은 물론이고 이란 국민들이 야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그렇죠 어쨌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이게 딱 정부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지 모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걸 며칠 동안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게 아니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수천 명이 모여서 애도하는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
하메네이 물러나라. 하메네이 독재자다. 최고 지도자. 네, 최고 지도자. 이거는 굉장히 큰 반전이죠. 왜냐하면 하메네이라는 건 박현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존엄이잖아요. 존엄. 최고 지도자. 네. 대통령도 저 밑에 두는. 그잖아요. 하메네이가 살인자고 하메네이는 이란을 떠나라는 그런 물론 이란 국민 전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부 시위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애도를 했던 솔레이마니도 살인자고 솔레이마니의 어떤 영정이랄까요? 그 초상화를 찢어버리는 그런 아. 사태까지도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특기할 만한 거는 이 시위대에 주 이란 영국 대사도 참여를 했다가 이란 당국에 체포돼서 3시간 동안 예. 아, 대사가 참여. 그러니까 이분도 참 특이할 만한 거죠. 대사는 이런 걸 원래 안 하는 게 관례인데. 네. 어쨌든 그 이란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반전됐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미군이 폭살한 이후에 원래 퍼져가고 있던 반정부 시위가 일도 없이 사라진 다음에 반미 시위로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이란 정부에게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했는데 네. 이 여객기 추락 사건과 더불어서 다시 이제 반정부 그러면서 또 보면 이란과 미국 간에도 그 지난번에 이란의 그 이라크 소재 미군 기지에 대한 폭격 그것도 사전에 다 양해가 된 그죠?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다 대피해라. 네.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 뭐 하는 거지 여기?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뭐 처절하게 내가 복수한다 그러더니 사전에 통보해 주고 피하라고 그래 놓고서 그것도 다 퍼졌겠죠 뭐 이란 사람들한테.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할 정도인데. 네. 그리고 사람이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게 처음부터 좀 이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몇십 명 죽였다고 그러고 이게 자체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국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뭘로 해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면 그 정부를 불신하게 되죠. 그렇죠. 불신하기는 앞으로도 뭘 뭐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뭘 해도 저거 다 짜고 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란 자체의 어떤 그 이란 정부 자체 국민에 대한 정통성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국의 폭격에 의해서 그렇죠. 폭격에 의해서 예. 이런 것 자체를 앞으로 향후에 이 이란 국민들과 이란 정부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할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란 사람 죽이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란 사람 죽이지 말라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네. 있으니 이란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이란 대통령은 물론이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하게 돼서 이란 정정은 또 새로운 국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빅히트라는 우리 김프로님과 김한진 박사님 또 김일구 상무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119페이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미국이 이란을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 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김프로님 쓰셨죠? 작년에 쓴 겁니다 이게.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또 월요일에 권순우 기자님 만나야 되니까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권 기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